안녕하세요. KCTV 주민 나도 PD다의 석곡동 PD를 맡은 올산마을 김효숙 PD입니다. 분토마을 박영길 PD입니다. 네. 오늘 첫 촬영인데 이런 게 처음이라서 좀 떨리고 어떻게 진행할지 조금 난감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김 PD님 오늘 촬영장이 어떻게 되나요? 로컬푸드 출하장하고 우리 아름다운 석곡천 그리고 이제 학교를 지나서 분토마을로 그렇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컬푸드 출하장으로 출발하시죠. 네, 먼저 출하장을 먼저 가시게요. 예, 네. 예. 오늘 날씨가 봄날이네. 많이 따뜻해졌네요. 예. 예. 얼굴이 나만 나오냐? 겨울철이라 아무튼 농민들은 출하를 많이 하시면 좋겠죠. 예예. 예. 물량이 많을 것 같아요. 문이 닫혀진 것 같습니다. 예. 출하서 여기 합니다. 농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사과출하로 오셨구나. KCTV의 주민 나도 PD다의 저희 주민 PD예요. 근데 지금 이게 좋은 점 한 번만 말씀 듣고 싶은데 여기 네. 예, 로컬푸드 출하해서 좋은 점. 아, 좋은 점은 네. 생산해 갖고 출하하는 것이 좋고. 생산해서 출하하는 게 좋고 네. 또 그 마음 편히 출하하는 것이 좋고. 마음 편하게 출하해서 좋고요. 네. 또 이러면은 좋은 것 같아. 아, 좋아요. 네. 예. 농가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러십시다. 아네. 출하 농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가지고 오셨나요? 아, 예. 쌈배추하고 예. 봄동 이렇게 두 개. 봄동하고 쌈배추. 네. 예. 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아이씨, 당연히. 아, 부끄러운데? 예.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이거든요. 아, 예. 예. 어디서 생산하고 계시나요? 아, 예. 저기, 우리 신촌 마을에. 예, 예. 거기서 찍고 있어요. 이 지역이네요. 예. 이제 오늘은 배추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품목도 있죠? 아, 아니요, 그것만 하고. 아, 그것만. 예. 아니요, 봄에는 다른 거 하는데 지금 겨울이라. 겨울이라 그것만 이제 그만 예. 끝까지만 하고. 예, 예. 어, 잘못했다. 잘못했네. 예. 보통 일주일이면 몇 번이나 출하하세요? 아, 일주일에요? 네. 하루에 한 그렇게 저희 많이 안 해서 한 50개 정도 하나. 하루에 매일? 아침에 한 30개 하고 오후에 좀 많이 빠지면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하고 지금 직거래잖아요. 네, 그렇죠. 어, 네.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때요? 가격이요? 네. 저기 곰판장하고 이제 뭐랄까 아, 저희가 저기 비교를 해야지고 저희가 직접 하니까 이제 만약에 곰팡이 가격이 비싸다 하면은 저희가 좀 가격을 좀 낮춰서 하고 소비자들이 그게 매력이죠. 예. 생산자가 하고 소비자 바로 직거래를 하니까.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솔직히 좀 말하면은 좀 비싸게 팔고 싶은데. 예. 이제 어쨌든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뭐 만족스러운. 만족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우리 박피디님 다음은 어디 들어가시죠? 다음에는 석곡천 아까 거기. 예, 로컬푸드 스마트팜을 지나서 석곡천을 예, 예. 가시게요. 예, 예. 예. 출발하시게요. 예.
참 요즘같이 가물어도 그래도 석골천 오니까 물이 많이 흘러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물 난리인데 물이 없어서. 예, 그죠? 예. 우리 마을은 복받은 마을이에요. 예. 참 물소리도 좋고. 예. 나도 여기 살아도 오랜만에 들어본 거 같아요. 그쵸? 예, 예. 저는 지금 이 마을에 살고 있잖아요. 예. 올산 마을의 그 지명 유래가 제가 알아보니까 달을 품은 마을이래요. 달을 품은 마을? 달을 품은 마을. 달을 짰었잖아요. 예. 우리도, 우리 분토도 예. 달을 쫓아가는 마을이라고 그런 역사가 예, 예. 저희 동네는 달을 품은 마을이래요. 가지고 이제 망월, 월산, 대하동 이렇게 세 동네가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새로운 사실 알았는데 대하동이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지형이래요. 아, 그래요? 아셨어요? 아니요. 예, 예, 그렇죠. 예. 참 알고 보면 우리 이거 석골동도 유래가 참 많은. 예예예 예, 예, 예. 그 마을 마을마다 그 지형 유래가 예. 다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 요즘 얼음 보기 힘들죠. 예, 그죠. 그 집에서 만든 스케트도 타고 막 그랬는데 예. 어렸을 때. 다 좀 옛날 추억이 됐네요. 멋지죠. 예. 예. 요즘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예, 얼음 많이 추워가지고 좀 어렵지. 그렇죠. 겨울에 이렇게 석곡좀 걷는 것도 추억이죠. 그러니까 요즘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예. 산책으로 일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 반려견 같은 것도 데리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데 저희 마을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 반려견 대변을 방치하고 가시거든요. 이게 시내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배설물 받는 종이봉투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반려견이 출입을 못 하게끔 억제한 데도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못 하니까 제가 그 시 사업으로 작년에 예. 이 설치물을 안내 문구를 설치를 했어요. 예. 근데 산책하시는 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쾌했어. 반려견 배설물 땜시.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을 의제로 그거 내가지고 홍보 문구 지금 보면 군데군데 있어요. 보세요. 예. 근데 뭐 반려견 똥은 쓰레기예요. 막 그런 문구들이. 근데 이제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봐야죠. 여기 있네요. 문구. 캠페인 문구. 예, 이런 식으로 반려견 견주들한테 한 번씩 봐주시라고. 예, 하시면 또 각성도 되겠네요.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예. 아름다운 산책길. 예. 주민도 반려견도 깨끗하게 걸어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배변을 보게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것도 했지만 제가 그 생분해 되는 봉투도 나눠드려요. 예. 견주들한테. 아, 이것도 무지개 다리가 좀 멋지네요. 예, 쌍무지개예요. 저 아래가 하나 있거든요. 예, 예, 여기하고 이제 석곡천 정비하면서 예. 여기에 생겼는데 이쁘죠. 예. 이게 원래 지금 석곡천 물이 예. 무등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르지를 적은 양은 아니죠. 예, 마르지를 않죠. 여름에는 외지인들이 오셔서 다슬기도 잡더라고요. 여기서 예, 예, 다슬기. 예, 예, 다슬기 있어요. 예. 다슬기가 있다는 것은 이 물이 엄청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슬기가 사는 곳이라면. 예, 예. 돌다리 한번 건너가 보실까요? 그럴까요? 너무 이쁘죠? 예, 예. 여기 밑에 보면 우렁이 많아요, 우렁. 우렁. 이거 수질이 좋으니까 다슬기도 있고. 예, 예. 있고 우렁은 많아요. 예, 예. 얼마나 이뻐요. 눈에 보기에도 엄청 깨끗하네. 예, 예, 이쁘죠.
지금 가신 데는 어디예요? 강주 동초등학교. 아, 그럼 자녀분들이 동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둘인데, 네. 둘 다 여기 학교를 나왔어요. 네, 나도 여기 출신인데. 아, 박 PD님도? 네. 어, 그럼 우리 아이들 선배이시네요. 네, 39회입니다. 아, 39회? 네. 저희 아이들이 70회인가 60몇회인가 그랬어요. 네. 아. 우리 네. 애들 둘도 다 여기 출신이에요. 아, 그러면 아빠가 또 선배님이시네요? 네, 예, 예. 아. 네. 일단 학교 내부로 들어가 보시게. 네. 이게 지금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네. 이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네. 내가 다닐 때는 1층에다가 기하지붕이었어요. 아, 기하지붕. 네, 네. 저는 이 교실을 그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네. 무슨 카페에 간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학습 분위기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 수가 적으니까. 10명이네. 네, 그러니까. 한 학년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시내 지역에서도 일이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예, 예, 예. 또 여기가 학군이 좋아요. 그렇죠. 일단 예. 그 동신중학교로 가니까. 네, 예, 예. 서단장 하니까 또 새롭죠? 예, 예. 예.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하고 예. 또 다르잖아요. 예. 석곡마루가 지금 학교 강당. 예, 강당. 예. 이제 지역에서 무슨 행사하면은 또 저거 이용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예, 예. 아, 총동문회에서 요 시계탑. 아, 했네요. 예. 진정했구만요. 예. 예. 총동문회에서. 좋네요. 예. 예. 저 오늘 처음 봤어요. 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몇 번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봤네요. 예.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마루 바닥이라 예. 그 초췌해가지고 그냥 막 받고 광면이라고. 그렇죠. 저희 때는 그랬죠. 예. 이제 분토로 한번 갈까요? 예, 이동하시게요. 네, 이동하시게요. 분토 경렬사로 먼저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마을회관을 네, 갈까요? 경렬사를 먼저 가시죠. 경렬사를? 네. 네, 그러시죠.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정렬공 정지장군 사당 입구입니다. 예, 네. 경렬사. 예. 이분 정렬공 정지장군님이 예. 제가 듣기로는 고려 말에 예. 우리나라 최초로 수군 제독이셨다 그래요. 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본가는 하동정시고. 예. 지금 바로 옆에 민가 보이는 쪽으로 그 후손들이 지금 두 분이 살고 계세요. 아, 두 가구가 살아요? 네, 예. 아. 지금 이제 관리사무소로 네. 이동해 보시게요. 네. 여기가 10월 달 시장 모실 때 예.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아. 그 해군 군악대 가서 연주도 하고 그래요. 10월에 매년? 네, 예. 아. 지금 오늘 새로운 사실을 너무 많이 알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KCTV 나도 PD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렬공 정진자군님 후손이시고 예. 이분은 이제 나도 PD다의 올산마을 김 PD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지역에 살아도 제가 경렬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예. 경렬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우선 제 소개부터 네. 하겠습니다. 저는 정지장군 17대손 아, 후손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소풍 와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깊이는 알지를 못했거든요. 오늘 또 우리 박 PD님한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새로운 사실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들도. 이제 고려 말기 충신이신데 우리가 가장 싫어한 게 외놈들, 옛날 외놈들. 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을 아주 많이 우리 지역을 침탈하고 갈 때 그 물리치신 그런 공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공민왕 아시죠? 공민왕 때 그야말로 그 사마시 문과를 동시에 이렇게 합격을 하셔가지고 그 정상적인 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모셨어요. 공민왕을. 그 모실 때에 속고지 그 임무 수행을 하면서 속고지라는 게 그 각종 행사 그런 담당을 하신 분이에요. 그걸 가깝게서 근접에 모시면서 소위 외놈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전법을 올려가지고 공민왕이 탐복을 하시고 그분한테 소위 그러니까 경렬공 그 할아버지한테 그 최초로 전라도 안무사 그 역할을 하시도록 내려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애놈들을 많이 물리치신 그런 어르신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애구를 물리치신 장군이시군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경상도 지역 그쪽에서도 애구를 많이 소탕하신 그런 어르신입니다. 네. 아버지가 헤아릴 수 없이 외적을 물리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끝에 45세로 이렇게 마감하셨는데, 소위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이 해군할 때에 같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얼른 말하면은 그 우리 정지 장군은 고려 말기니까 상당히 그 이순신 장군보다 한 200년 앞서가지고 애군을 물리치는데 그 함선 그 배를 만드셔가지고 직접 싸우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순신보다 훨씬 앞서서 그런 업적이 있으신 분이다. 에이.